서울 북촌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작은 골목. 그곳이 바로 개동입니다. 개동 살짝 정감 가는 동네인 것 같아요. 살고 싶은 동네? 뭔가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동네 같은 느낌이 있죠. 여기 한옥이랑 이제 주변 건물들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힙한 동네인 것 같아요. 옛것과 현대의 것이 조화를 이룬 동네. 뉴 레트로 동네 개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개동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음식점.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나는 이곳은 메뉴 또한 정겹습니다. 사장님, 과자 하나 주세요. 이거 좀 만들려. 네. 아, 맛있는 걸 담아줄게. 아, 얘는 학생이나 많이 담는다. 예. 어, 사이좋게 나눠 먹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맛있게 먹어. 셋. 잘 자라고. 어, 옛날에는 간식 거를 많이 먹었어. 지금은 몇 개 먹어보고 까먹고 있다고 오늘 처음 알았어. 그랬어? 어, 이제 자주 오게 돼? 네. 친구들 많이 데리고 와. 네. 어. 전교생 300명 다 데려와야지.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이곳에서만 37년째 한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박영기 씨. 28, 총각대. 총각대, 완전 총각대에 예, 처음 시작하게 되셨던 거예요. 와가지고 예, 여기 와서 결혼해가지고 예, 큰 애가 지금 올해 35. 여기서 다 키웠어요. 예. 20대의 개동으로 와서 이 골목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사장님. 청춘과 함께한 개동이기에 특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정겹죠. 예. 옛날 뭐 우리 시골 동네. 옛날 제2의 고향이죠. 예. 처음 분식집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음식점이 됐지만 그 마음만은 한결같은 사장님. 지금도 기억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한 20년 전? 고모력이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예전에 학생들 우엉이 달라붙다 보면요. 누가 뭘 어떻게 먹은지도 몰라요. 대인이 돼갖고 커가지고 와서 옛날 아저씨 머리도 많이 돌라먹었어요. 죄송해요. 이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었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다 보면 서로 또 웃고 그냥 넘어가고. 세월은 흐르고 그도 청년에서 중년이 됐지만 개동의 따뜻함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내려오자니 딱 봐도 오래된 듯한 미용실이 하나 보입니다. 어릴 적 엄마와 함께 갔던 기억이 떠오르는 곳인데요. 이곳 역시 개동 골목을 오랜 시간 지켜온 가게입니다. 이 동네는 자기가 너무 잘하고 손님들이 너무너무 좋아. 동네 사랑방도 이런 사랑방은 전국에 없을 거야. 고맙습니다. 할머니들이 오시면 그렇게 잘 모셔요. 할머니들이 오시면은 부축해 드리고 때로는 돈도 안 받기도 하고 참나. 형님, 어? 내가 알고 있는 그거잖아. 아유. 왜 아니야? 아유, 받지 왜 안 받아? 아, 예, 그런 사람 있었어. 아유. 내가 알기로. 사명이요, 사명. 어? 사명이라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어르신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 어르신들이 다 이제 노안이 됐잖아. 그러면 내가 그렇지. 감사한 생각. 젊어서 오신 분들이 예, 손님들이 예. 다 노인이 됐어. 네, 그래서 오래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내가 아유 어머님들이 다 나를 아껴주고 지금까지 사랑해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지. 한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건 힘든 거 아껴주고 아니죠? 사랑해줬어. 네. 이곳을 찾는 사람들과 가족처럼 지낸 지 오래. 신랑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어. 없어갖고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집에서 이제 머리 야매를 하고 또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돈도 없고 진짜 애들은 어리고 그랬었는데 미용실 집에서 야매하면서 또 알아봤어. 뭐 이렇게 부업을 하는 게 있었어. 그렇게 막막했던 시절 여기저기 일하던 중에 근처 이발소 아저씨의 권유로 시작한 미용실. 올해로 벌써 35년째가 되었네요.
정말 이런 미용실은 없어요. 미용실이라 하지만 정말 재밌고 그런 것도 있어요. 너무 정들어요. 일부러 오는 거야. 이런 동네가 없어요. 여기는 없어. 사람 살 수 있는 동네야. 사람 냄새가 나는 동네. 냄새가 나는 동네. 사람 동네. 냄새 나는 동네고. 우리 동네 베스트. 우리 동네. 1등. 우리 동네. 시간이 흘러도 한결같은 사람들. 그게 바로 개동의 매력이죠. 어머니 저희 그럼 가볼게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또 만나요. 옛것과 지금의 것의 자연스러운 섞임, 그리고 편안함과 포근함. 개동을 찾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동네가 좀 되게 조용하고 뭔가 서울에서랑 또 다른 느낌? 좀 편안한 느낌 많이 좀. 자기 혼자 사색을 하거나 뭔가 걸으면서 생각 정리를 할 때 괜찮은 동네이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한 게 없이 늘 약간 고즈넉하고 안정감 있고 따뜻하고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개동 골목을 따라 내려오다 보니 눈길이 멈추는 곳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신사. 패션 감각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가게 안으로 들어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선생님이 테일러샵 사장님이신가요? 제가 아니고요. 진짜 사장은 저 아내. 저는 아버지고요. 돕는 사람 우리 아들 대표 여기 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 처음에는 강남에서 테일러샵을 열었다는 박지연 씨. 이곳 개동으로 온 것은 2014년이라는데요. 우연히 몇 번 와본 개동에 마음이 끌려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조금 더 뭔가 내가 힐링되고 편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생각해봤는데 마침 제 친구 사무실이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올 때마다 굉장히 막 힐링이 되는 그런 기분이 들고 그리고 또 마침 또 되게 한국적인 그런 느낌도 있어서 그러면 내가 뭔가 가장 한국적인 테일러샵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한옥 안에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직원, 아들이 사장님이세요? 킹스맨 대응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가 테일러였는데 아버지 때는 이제 맞춤이 잘 되다가 저희 때 와서는 기성복 들어오면서 이제 맞춤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맞춤 이런 시장을 저는 포기하고 직장에 들어갔고 네, 퇴직할 때쯤 아들이 아빠 와서 소일거리 해. 그래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전 직장에 있을 때는 사실은 패션 테러리스트. 근데 이곳에 와서 아들이 저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죠. 몇 년 전 이탈리아 패션 행사에서도 사진이 찍혔다는 부자. 워낙 근데 거기 전 세계 막 멋쟁이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저희도 뭔가 좀 거기서 혹시라도 혹시라도 사진 찍힐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저희 아버지 덕분인지 저희가 해외 그 당시에 이제 언론들에 많이 소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들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희를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찍혔는데 이렇게 뉴욕 타임스 패션의 인기 베스트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너무너무 놀랬죠. 이곳은 단순히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닌 개인의 분위기를 살린 맞춤 옷집으로 유명한데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본인의 월급을 모아서 아버지하고 이제 전체 풀 정장을 이렇게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처음에는 좀 약간 뭐 이런 걸 이러시면서 굉장히 뿌듯해하시는 게 느껴지고.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장인어른하고 사위예요. 오히려 이렇게 맞춤을 같이 하면서 좀 더 이제 장인어른하고도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든다. 이렇게 또 저한테 피드백을 주셨었고. 9.9 제곱미터 정도의 공간이지만 고객들의 반응도 아주 굿. 옷 찾아갈 때 이제 거울을 보거든요, 저쪽에서. 근데 이분들이 자기의 모습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모습 보고 그 거울에서 떠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커플이 같이 올 경우에 여자친구들이 이제 그만 좀 나오라고 제발. 제시.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준비해놨습니다. 셔츠하고 바지하고. 바지하고. 예. 원래 완전 이렇게 뚱뚱하고 옷을 아예 못 입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대표님한테 제 삶을 맡겼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옷을 대표님이랑 집에 저희 집에 가서
옷을 다 버리고. 잘 가시게, 또 오시게. 지나가는 고객, 뭐 우리 고객이나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아 뭔가 활기를 주고 싶어요. 기쁨을 주고 싶고. 한국에 좀 이런 멋있는 이런 좀 이런 패션 맨즈웨어 패션 회사를 좀 만들고 싶어요. 좋은 스타일을 제안하는 그런 브랜드를 가장 한국적으로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파이팅. 로커스. 주사님.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니 작은 가게들이 보입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눈길을 사로잡는 곳인데요. 빈티지 잡화점이고요. 해외에서 온 빈티지들도 있고 이런저런 소품이라던가 잡화들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이 가게가 생긴 지는 얼마나 됐나요? 여기는 9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라떼 가지고 놀던 장난감부터 어디선가 본 듯한 소품들까지 레트로 감성이 물씬 풍기는 것이 이곳의 매력입니다. 여기가 되게 좀 복합적인 공간이라서 여기에서 작가분들이 뭘 창작을 하시기도 하고요. 뭔가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기도 하고. 요즘에 좀 젊은 분들도 많이 오세요? 요새는 주말이나 이런 때에는 커플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여기가 연령층이 되게 다양해서 뭐 40대, 50대 분들부터 20대 분들까지 10대 분들도 있고요. 네, 되게 다양해요.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이 실감나는 곳. 현재와 과거의 시간이 함께 존재하는 곳. 한번 와보면 자꾸 생각난다는 뉴트로 동네 개동. 길가의 꽃마저 아름다운 곳입니다. 개동아, 함께 이렇게 같이 지켜줘서 고마워. 이것도 앞으로도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같이 지내자. 개동 사랑해. 개동 사랑합니다. 많이 많이 구경하러 오세요. 개동으로 오세요. 오세요. 일상에 지쳐 있을 때, 여유를 찾고 싶을 때, 개동에서의 가벼운 산책 어때요? 긴장된 우리의 삶이 조금이나마 기지개를 켤 수 있지 않을까요?